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안 불러봤던 찬양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일은 오늘 하루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평생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내일이 되면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그 말씀 믿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염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루하루 또 주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가고 가도 끝은 오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야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청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구주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예일일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처음부터 한 번은 더 할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해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주님 가신 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아멘. 성령이여 금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창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실 소명 이루소.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순교자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어디서 오며 또 어디로 가는지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많은 염려, 근심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또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그네 된 하나님 또 삶을 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길, 믿음의 사람들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변하지 않고 이 믿음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또 그 마음의 근심 염려
또 주님 또 살펴주시고 이 시간도 또 주님 께 또 우리가 또 집중하여서 주님 또 음성 듣고 또 힘을 얻어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아이에게 사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순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왜 낙심을 하게 될까요? 낙심 안 해본 사람은, 낙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기본적으로 삶에 또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죠? 어떤 내가 기대하는 것, 뭐,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죠? 낙심하게 되겠죠.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또한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이게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을 때. 근데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였대요. 한국도 말이 통한다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진 않아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심지어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만 개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보통 통계 따르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만 개가 지금 문을 닫았대요. 얼마나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낙심이 되겠어요. 평생 주의 일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낙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왜 낙심하는지, 낙심하는 이유와 또 그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낙심이든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살펴봤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어땠어요? 정말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제 멋지게 적들을 소탕하고 그렇죠? 만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렇죠? 그런데 상황은 호전되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중에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본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아합 왕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의 말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이제 놓는 겁니다.
너도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네가 우리 내 종들을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아주 그 매섭게 엄포를 놓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아주 크게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의 이제 눈을 피해서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제 호렙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사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 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또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돌보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지켜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는 거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남은 여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좀 이러한 우리에게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제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 그렇게 먼 여정을 이제 가서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그곳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 이제 한마디로 지쳤습니다. 할 만큼 해봤는데 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저 할 만큼 했어요. 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뜻대로 안 되네요. 저 힘이 듭니다. 이런 이제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방식이 참 좀 특별합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정말 낙심하고 힘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내용이 11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엘리야 앞에 이제 나타나시는데, 어쩌면 엘리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그런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어쩌면 이 순간에는 엘리야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마 이런 좀 의심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호렙산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가 나타났어요? 먼저 강한 바람이 일어나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불이 지나가는데 그 불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마치 강한 바람 같고 지진 같고 불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보여달라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보여달라.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을 기대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조용기 목사님 간증이나 그런 많은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수도 없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암이 낫기도 하고, 여러분도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아마 다 들으시고 아마 개인적으로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병을 정말 의술로도 안 됐었거든요. 제가 대만에서 생활할 때인데, 공부할 때인데, 의사 이게 병원 여러 번 갔는데도 제가 고치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간증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대만에 있던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그런 간증도 했었어요. 제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무후무한 정말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열 가지 재앙으로 그 강팍한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 와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 또 물이 없을 때 또 물을 허락하시고,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했지만, 방황을 했지만 옷 한 벌로 버텼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옷 한 벌 가지고 40년 버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기적이, 이 많은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결과가 어땠어요? 우상 만들어서 숭배하고, 이것이 송아지 우상 만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에서 멸망받았잖아요. 죽었잖아요. 너희는 여호수아의 갈렙을 빼놓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본이 바뀌지 못했어요. 예. 여전히 그 노예의 근성. 몸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데, 예. 제가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 간증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고, 뭐, 최근에도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 탈북민 이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제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이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그 자유가 없는 땅에서 목숨 걸고 그렇게 이 자유의 땅 남한으로 온다는 그 과정이 그냥 생명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다가 뭐, 부상당하기도 하고, 뭐, 팔이 잘리기도 하고, 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일제시대 때 뭐, 그 받았던 고문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탈출했다가 잡히는 경우에는 다시 북송당하거든요. 그러면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뚫고도 남한에 왔잖아요. 몸은 자유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이 남한까지 그 자유를 위해서 그 하나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 땅에까지 왔는데, 이 땅에 와서도 몸은 자유가 됐는데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남한에서 힘들다고 북한에서만큼 힘들겠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자유한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을, 이 노예 근성을 바꾸지를 못해요. 여전히 달라, 나 없다,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병을 아까 간증했지만은 정말 의사도 못 고치고 저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근데 기적적으로 그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참 사람이라는 게. 예. 그리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하여튼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 뭐 그냥 새까맣게 이렇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항상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아합 왕이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 알아요?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남들 죽는 거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자기 동포들, 자기 인민들 죽는 거 거들떠나 봅니까? 계속 핵무기만 만들잖아요. 자기 배는 불리잖아요, 계속. 자기의 인민들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고통을 받는데 자기는 배불리 먹고 살잖아요.
아하방도 그랬어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아하방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회개를 해요. 왜 회개하는지 아세요? 너 그따위로 하면 죽어. 너 가만 안 둬. 자기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고하니까 어? 하나님이 참다 참다 이제 경고를 하시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보소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 내가 너 재앙을 내릴 것이야. 근데 그때 바로 아합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이 재앙을 너에게는 내가 내리지 않을 거야. 네 아들 세에 대해 내가 내릴 것이다. 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그런 고재봉 같은 그런 살인자도 하나님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빨리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감사보다는 받은 게 더 많은데 사실 감사보다는 항상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그렇지 않았나요?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5,000명을 먹여도 남았어요. 눈앞에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또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이런 것들은 어떤 대단한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 그런데 거기 계시지 않고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셨던 거죠. 그때 엘리야가 아!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예. 여러분 우리 태양을 10초도 못 쳐다봐요. 우리 5초도 못 쳐다볼 걸요. 저 눈부신 태양을 실명해요. 저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저 태양도 우리는 못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쳐다봐요? 빛보다 더 강하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면은 성경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구약에. 예. 지금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 자격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세미 음성 가운데 예,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근본적인 것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이 비유는 이 사건은 비유가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변하고 흔들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변하잖아요. 그렇게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사람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
실족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돌아오질 않아요. 영성 예배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하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이제 교회를 안 와요. 명목상으로는 안전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변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다 바뀌잖아요. 우리 대통령 믿을 수 있어요? 뭐 장관, 국회의원 믿을 수 있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죠. 왜?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돈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사야서 40장 8절에 40장 8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한 말.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풀은 풀, 꽃 이것은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을 상징해요. 우리 인생이 어때요? 풀과 같죠. 금방 사라집니다. 배임을 당하고. 꽃, 여러분 벚꽃 어때요? 봄에 잠깐 잠깐 찰나의 순간 피었다가 지워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 안개와 같은 인생. 예?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을 의지할 수는 없죠. 예,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꿈으로 환상으로 선지자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왜?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꿈이나 환상, 이런 게 희귀합니다. 예, 그렇게 자주 나타나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죠. 아멘. 이것보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환상으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꿈으로 환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뭐 목사들을 통해서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매일 이 양식을 하나님의 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는 매일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도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크게 낙심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시편 42편 11절 같이 한번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엘리야가 왜 낙심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처럼 안 바뀌니까 내가 이런 기적과 능력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기적처럼 비가 내리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낙심이 안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왜 낙심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거를 우리가 자꾸 기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예배 마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마음을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바꿔주실 수 있겠어요? 제 말 몇 마디로 불가능하죠. 저는 잘 알고 있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해. 아예 안 되네.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정말 계셔? 그럼 내 문제를 왜 이렇게 안 해결해 주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아, 제가 이런 원한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들떠도 안 봤어요. 아, 귀찮아. 아유.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응? 내가 저거 들어주나 하면 좀 내 마음인데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그런 불의한 자, 악한 자도 그렇게 질기게 찾아오는 과부로 그 소원을 외면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물며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만약에 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구나 다 이런 제2의 플랜이 있었구나 그걸 알았으면 낙심할까요? 낙심 안 하죠 여러분. 만약에 당장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그걸 안다 그럼 낙심할까요? 낙심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월드컵이나 보면은 현장 우리가 라이브로 볼 때는 어때요? 긴장하고 보잖아요. 아직 그 결과를 모르니까. 근데 이미 경기 끝나고 재방송을 봐. 우리가 이겼어. 이긴 경기를 봐. 그러면 우리가 긴장합니까? 즐기면서 볼 수 있잖아요. 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빨리 포기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은 저도 그랬었지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하는데 비가 안 올 때 그들이 기우제만 하면 비가 내린대요, 하늘에서. 인디언들이.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주십시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최선의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근데 많은 일들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열매를 맺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일기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3 학생이 열심히만 했다고 꼭 시험에 합격하나요? 아니요. 당일날 시험 당일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시험 못 보러 간 친구들도 있고 늦어서 못 보는 친구들도 있고 늦잠 자가지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장 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일어납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포기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붙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잘했나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막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실수투성이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바로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구원 받는데 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응?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언정 부인하고 도망갈지언정 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죽음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그래도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뭐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정말 나보다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엘리야도 이렇게 그들은 놀라운 죽은 사람도 죽은 아이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지만 이게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 응답될지는 몰라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이 중요한가? 기적,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사람들이 변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소망이 없게 됐어요? 그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 표면적인 거. 우리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네. 병을 고침 받았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예.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결코, 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다음 한 주간 또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있는 날 몰라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앞도 정말 알 수 없는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붙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병탄하기 주옵소서.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니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우리 프레포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